요즘 대세 펭수입니다. 형님 오늘 보라판 나락입니다. 형님이 여자 게스트 섭외해야 합니다. 야, 여자 게스트 섭외해도 여자 빨리 온다 그래도 어차피 어르신들 다 주무신다. 그 와중에 어제 하콩이는 계속 그 오라고 자기 노래방이라고 막 하면서 애가 막 나한테 되게 서운하나 봐. 계속 오빠는 나 왜 안 놀아줘요? 어 왜 나는 저기 방송했지. 요즘에 술 먹어요. 술 먹지. 왜 나랑은 안 먹어요? 너랑 안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두루두루 만나다 보니까 그랬지. 너 잘 살고 있지. 아바타 소개팅 왜 안 불러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서운의 특집? 한번 그거 할까? 그럼 차라리? 보라 컨텐츠로 실장님. 보라 콘텐츠로 날 잡아서 그거 할래요? 포스터 올린 다음에 신입 BJ들 전체 포함 최군에게 서운한 사람들 와라. 그다음 서운의 특집 해가지고 뭐 체육대회에서 날 봤던 아뮤소에서 봤던 뭐 시상식에서 잠깐 스쳤던 최군에게 서운한 사람 그래갖고 최군이 인정하면 선물 주는 거. 어? 어. 선물 주는 거네요. 선물 줘야지 뭐. 인정.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야 이건 서운할 만했어. 어, 야, 이건 최군이 잘못했네. 인정. 재판관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한 명 불러가지고, BJ들 도와달라 해가지고, 서운의 특집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약간? 옛날 무슨 컨텐츠처럼? 어. 지금 하면 누가 오노? 지금 8시 27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청자 투표 받아서, 가장 서운할 만한 사람, 이래가지고, 선물 주고, 괜찮은데? 포스터 올리면? 근데 언제 하냐? 아. 다음 주에 지스타 가는데. 벌써 아이디어는 좀 가지고 있자. 아, 서운의 특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지금 방제를 적자고요? 그래 그럼 방제만 한번 적어보자. BJ분들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오케이 뭐 탐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방제는 바꿨으니까 우선 우리끼리 보라 토크 하다가 만약에 뭐 BJ들이 와가지고 어 최군 오빠 최군 형 사실 언제 서운했습니다. 야 뭐가 서운했는데 얘기해봐. 그랬고 인정이면 내가 생방중이면 가서 별풍선 뭐 쏴주면 되잖아. 만 개 충전해놨으니까. 근데 비둘기가 왜 야 근데 나는 근데 진짜로 누구한테 서운하게 할 만한 그게 아니야. 어 뭐 방제 있으니까 뭐 방제 앞에 역행 빠졌습니다. 쿤 하나 형님 서운 애 컨텐츠면 서운자 올 것 같은데. 어, 아서라. 아사키읗. 어우, 아서라. 50명 들어오면 레전드. 근데 진짜 나도 모르게 누군가한테 서운하게 하긴 했을 거야, 사실. 방제 바꿨습니다. 최군한테 서운한 거 있는 BJ분들 방제에 서운에 달아주세요. 그럼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고 인정이면 별풍지급. 콜?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콘텐츠 하면서 또 그런 진지충들이 있으면 진짜 맞는다. 예를 들면, 역캠이 콘텐츠에 참여하려고 서운해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진지 빨고, 야. 니가 서운해하면 안 되지. 니가 최군한테 도와준 적이 뭐 이런 그거 하면 진짜 죽는다 진짜로. 꼭 이런 거 컨텐츠 하고 나면 감정이입해가지고 막 끝나고 쪽지 테러 보내갖고 역캠도 울게 만들고 그런 애들이 있어. 유쾌하지 못하게. 아 도연이도 방제 달았어? 무슨 도연? 아 여러분들 저는 쿨한 편이에요. 아 권도연? 권도연은 왜 서운하지? 아, 알겠습니다. 우선 가볼. 아니 도연이가 나 서운. 10억짜리 업계 헬파티 시작. 가볼게요. 아니 근데 자꾸 나한테 오호 이거 좀 궁금하게 한. 도연이 먼저 가볼게요. 부금도 해놔야겠다. 부금을? 오케이 이거 또 해놓고. 풀비라는 뭐 컨텐츠? 사발 풀어봐. 예능 인체구님 별풍선 10개 어머어머 하트 시작. 아 오빠 안녕 안녕하세요. 왜 서운하지? 뭐 서운한 거 서운한 거 들어와 있어? 아 내가 오빠한테 서운한 거 아니 오빠 생일날 내가 갔는데 내가 선물도 홍삼 챙겨가지고 갔는데 왜 내 900일 날 땐 안 오는 거야? 나 진짜 너무 서운하다. 900일?
얼마 전에 900일 했는데 아 오지도 않고 왜 이 얘기 안 했어? 나 생각해 멀리 막 하는데도 찾아갔는데. 아니 근데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너도 내 900일 안 왔잖아. 왜 얘기 안 했냐고? 어. 아니 너무 서운하다고. 아니 900일은 좀. 너 왜 900일? 어. 어. 이게 내가 대신 오빠 생일날 갔잖아. 와, 통삼 사주고 갔다. 그거 말고는 없어? 아 이 정도는. 오빠 얼마 전에 풀빌라 갔다 왔다며? 어? 얼마 전에? 나는 안 불렀어. 간 적 없는데? 나 가서 잘 놀 수 있는데. 무슨 풀빌라? 어. 간 적 없다고? 어. 뭐야 아까 누가 풀빌라 갔다 그랬잖아. 아니야 모르겠어. 그거는 진짜 옛날 여름에 아, 갔다 그랬는데? 아니야? 없어. 아 얘는 그냥 장난친 거네. 아 옛날 여름에 간 거라고? 아 그거는 아 그 최근 것처럼 얘기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럼 도연이는 뭐 별거 없는 거네. 뭐,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제가 아 서운하면 오빠가 나한테 서운한 게 많지. 내가? 아 서운하면은 오빠가 나한테 서운한 게 많지. 어 없는데? 고마워요 오빠. 잘 지내지? 어디 사니? 아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오빠는 나한테 서운한 거 없어요? 없어. 없어? 그냥 오늘은. 그래? 어디 사니? 나 이사했지. 강남 벗어났어요. 아, 아. 강남 오늘 의상이 좀 서운하다고? 이사 왔어요. 아 탈강남 했네. 강남 이사 왔을 때 그니까 내 집이 가까워가지고 그래 얘기했었는데. 오빠 알았어. 들어간다. 한번 초대할게요. 올 거죠? 그래. 아, 뭐, 도연이는 서운한 게 아니네. 그냥 장난친 거네. 오케이. 자, 다음은 청인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방제, 최군 오빠. 너무 서운하네요. 아니, 너무 서운하네요는 또 뭐야. 청이야, 오빠가 뭐, 서운하게 했니? 어이 왜 또 분위기 잡고 있지? 얘 또 분위기 잡고 있네. 그래 우선 노래나 불러라. 다른 건 진짜 서운한 애들이 있나? 소미아는 서운한 거 없다는데 뭐 소미아는 방제 안 달았는데요 뭐 달았네 서운해 최고 아 뭐가 또 나한테 서운하지 소미아야 너무 서운해 내 생일 때 맨입으로만 축하해줬어 넌 내 생일 때 안 왔잖아. 소매야, 뭐 서운한 거 있었니? 생일 때 왜 맨입으로만? 생일 때 안 왔잖아? 야. 저 생일 때 가가지고 900개 넘게 쐈거든요? 얘 왔었어. 기억도 못 하시는 겁니까? 내 생일에 왔었어? 남도 포차? 안 불렀잖아? 저 갔거든요? 진짜로? 기억을 못하세요? 진짜로? 누구랑 있었어? 아니 생일 파티 말고요 아이씨 생일 파티 그거 못 가서 제가 죄송해가지고 갔잖아요 와 서운하네 생각해보니까 방송으로 왜 안 왔냐? 제가 방송으로 갔다고요 진짜? 와 진짜 서운하다 지금 생각하니까 서운하다. 그래서 내가
너 보러 대구 갔냐 안 갔냐? 와, 진짜 서운하다. 너는 나보러 서울 온 적 있냐? 그래서 내가 내보러 갔냐 안 갔냐? 그거랑 생일이랑 무슨 상관이십니까? 너는 나보러 서울 온 적 있냐? 저 지금 서울입니다. 지금 당장 보러 갈 거야. 나보러 온 거 아니잖아, 씨. 그럼 지금 당장 가방 싸고 갈까요? 저 안 그래도 뭐 먹지도 못하고 지금 예미 못 쓴다. 저 받아주실 생각 있으세요? 싫어. 네? 저 지금 당장 세분님 보러 갈 수 있어요. 저 왜 안 가는 줄 알아요? 왜? 부담 가질까 봐. 싫어. 이거 봐. 서운해. 나도 서운해. 나도 다 서운해. 저는 부담 느끼실까 봐 연락도 안 해놓은 건데. 너 딴 사람이랑 정치하시고 저 이렇게 하고 합방했잖아. 참 마음이 슬프네요. 이렇게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너 딴 사람이랑 합방했잖아? 누구지? 누구? 누구 귀여워. 말하는 거죠? 소미야, 어쨌든 소미야는 진짜 서운한 건 아니라 다행이다. 조만간 밥 먹자. 그럼 같이 밥을 먹은 건데 진짜 서운한 건 아니라 다행이라. 조만간 밥 먹자. 약속! 아이, 소미야도 뭐 이 정도면 뭐 그래, 밥 한번 먹으면 되지. 또 서운한 사람 있나? 없이. 세제로? 얘는 나한테 서운할 게 없지. 서운. 아, 얘는 나한테 서운할 게 없지. 내가 잘해주기만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불러줘서 서운하다고? 아니 왜? 그가 왔다는데? 왜? 최군님 돌아오셨어. 아 진짜? 열흘 패 만누. 서운한 거 많죠. 어? 너무 서운해. 너무 서운해서 못 살겠어. 울어. 줍자. 나 오늘 줍잘 거야. 줍자. 많다고? 나 오늘 줍잘라고. 나 오늘 줍 장전해 왔잖아. 너무 속상해서 진짜 닭다리도 못 먹겠다. 아니 누가 봐도 줍자. 잘 먹는데? 뭐가 서운해요? 정말 너무 속상해. 눈물 약 어디 갔냐? 아니. 카톡 막 그렇게 보여주고. 예? 그렇게 안 하기로 했으면서 카톡 막 보여주고. 진짜. 어떻게 그래요? 아, 방. 오랜만이시구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카톡을 오픈하고. 닭다리 잘만 먹는구만, 씨. 방방바 제일 오답나고 하던데? 맞아, 티셔츠도 안 주고, 나 티셔츠 갖고 싶은데. 닭다리나 드세요. 오빠네. 아이 뭐야, 얘는 그냥 방제 달았네. 시청자들이 비둘기 가가지고 병들 비둘기들이 헛소리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아프리카 실시간 검색어 실화야 서운해. 얘는 그냥 막 단거네. 자, 그거 말고는 없네요. 그래요, 서운해. 또 실시간 검색어가 서운해가 올라왔는데. 청이 한번 가봐야겠다. 얘는 왜 서운할까? 최군 오빠 너무 서운하네요 진짜라고.
일도 모르겠는데. 우람씨 안녕하세요. 우람씨. 여러분 쿤 오빠 들어왔는데 인사 좀 해주면 안 돼요? 우리 멤버들. 무슨 일이니? 오빠가 서운하게 한 거 있니? 무슨 일이니? 일단 쿤 오빠 저 오빠방 그거 알죠? 중손인 거 알죠? 음악손인 거 알죠? 예? 제가 쿤 오빠 방 중손이에요. 쏘셨는데. 제가 조막손이지만 한번 저 순위 좀 봐주실래요? 순위? 저 순위 좀 봐주세요. 몇 개 안 쏘셨는데요. 와. 아니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진짜. 청의 아이디 좀 알려주실래요? 들어가 볼게요. 와 무슨 얼마나 쐈다고 무슨 뭐 서운해 이러네. 나 무시 당한 거죠? 오케이 아이디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청이님 아이디. 저 중손이에요. 오케이. 제 나름대로는 중손까지는 아니고 조막손과 중손 사이. 오케이 한번 보자. 일단 보자. 부검. 야 이씨 봉준이 아이디 알려줬잖아 이씨. 아이씨 내가 청이 아이디 알려달라니까 이씨. 봉준이 아이디 알려줘 이씨. 아이 속았노 씨. 야 이씨 봉준이 이씨. 아이씨 왜 아이씨 아이 송환노 씨 봉준이 아이디잖아 봉준이 아이 어떤 새끼야 이거 이 새끼가 이거 미쳤나 이거 봉준이 왜 나 몇이에요? 잠깐 어디 조막손도 안 될 듯. 자 순위 확인할게요. 아 안녕하세요 코스넥님 막구대장 봉준 왜 아 저분이랑 비교하면 저 완전 그거죠. 왜 봉준님이랑 나랑 비교해요? 봉준님 부자잖아요. 저 괜찮죠? 저 중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얘기 들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잖아. 오케이 자 더 들어볼게. 그래서 오케이 얘기 들어볼게요. 자. 왜 아프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오케이 더 들어볼게. 그래서 일단 중손 대접이 조금 아? 조금 불편해요. 중손 대접을 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몇 번 방송에 들어가서 오빠랑 좀 예 오빠랑 조금 친해지고 싶다는 식으로 어필을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막 엄청 화려한 막 이쪽으로 화려하신 분들 이쪽으로 화려하신 분들이랑 막 이렇게 얼굴 화려하신 분들 딱 BJ분들 몇 번 보여주더니 아하. 네가 이래서 안 돼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이야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뭐가 돼. 나도 아프리카 BJ 역캠인데. 아니 딱 말해봐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쵸 우리 쿤 팬들 서운한 게 많죠. 아 얘기해봐.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딱 말해봐. 그리고 최근 오빠 내가 오빠 핸드크림 내 핸드크림 냄새 좋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핸드크림 선물해줬죠. 그리고 제 팬분이 청이 잘 챙겨준다고 고맙다고 어디 그 되게 유명한 제과점에서 빵 선물해주고. 내가 틈틈이 오빠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일 파티에 날 초대를 안 했더라. 아이 그건 내가 서운하네. 난 생일인 거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내 생일 파티 너 오면은 친한 사람도 없고 나는, 아, 뭘 얼탈까 봐 순이 오빠니까 좀 일부러 청이 생각해서 안 부른 건데 아 이건 내가 서운하네. 내 생일 파티 너 오면 친한 사람도 없고 얼탈까 봐 그럼 일부러 청이 생각해서 안 부른 건데 이렇게 이미지를 아이고 본인이 서운하다고 예 그러시겠죠. 아니, 그럼 네. 나도 반대로 묻자. 청이 제가 내일 모레 생일이에요. 때는 왜 제가 내일 모레 생일이거든요. 아 내일 모레면 토요일 아니고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 생일 김청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이 생일 때는 왜 초대하려고요. 아
일요일이요. 일요일 날 7시 반에 어디서 방송할 거고요. 7시 반에 아주 특급 이벤트, 최군과 함께하는 특급 이벤트. 그날 나 휴방인데 그러면은 이제 본방 사수 하실 수 있겠네요. 어디서 하니? 집에서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고요. 네, 파티 이 자리에서 합니다. 아, 진짜. 늘 그렇듯 이제 이 자리에서 항상 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휴방이시면은 뭐 오케이. 편하게 청이계가 몇 개지? 이제 핸드폰 상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 진짜 웬만하면 꼭 갈게. 아니, 집에 온다고요? 청이계가 몇 개지? 청이계. 오케이. 청이계. 아니 근데 청이야. 청이어서. 아니 근데 얼굴이 변했다. 아니 얼굴이 오케이, 변했네. 얼굴이 변했다. 뭐 했나? 얼굴 변했어요? 어. 진짜. 근데 제가 최근 오빠한테 아니요 뭐 안 했어요. 오. 최근 오빠한테 좀 미안한 게 있어요. 미안한 것도 뭐야? 말해도 돼요? 미안한 거? 아니 이게 들었다 놨다 하네 나를 또. 실장님 나 얼음물 하나만요. 미안한 게 그 컨텐츠 한다고 두 번을 불러주셨는데 제가 두 번 다 못 가가지고 제가 미안해서 오빠한테 연락을 못 하겠어요. 에이 바쁘면 그 음악 콘텐츠 할 때 있지 뭐. 두 번 불러주셨는데 제가 두 번 다 못 갔어요. 그 내가 그게 미안해서 바쁘면 못 올... 사실 그렇게 바쁘지 않았는데 못 간 거거든요. 그래서 더 미안한 게 커요. 괜찮아. 미안합니다. 앞으로도 안 나오면 되지 뭐. 많이 안 바빴거든요. 네. 그래. 다음에 꼭 불러줘요. 그리고 나 1인 게스트 왜 안 해줘요? 나는 앞으로도 안 나오면 되지 뭐. 왜 저러지? 저 1인 게스트 불러주겠다고 예전에 술김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1인 게스트는 시국이 또 1인 게스트 얼마 전까지 1인 게스트 하는 거 봤는데 내가? 아 그거는 게스트가 네. 아니고 그냥 내가 봤는데 그거 술김. 손님으로 온 거야. 깜짝 손님이지. 손님으로 온 거야. 아 게스트 아니고 손님이구나. 그럼 저도 게스트 깜짝 손님으로. 그럼 저도 서프라이즈 손님으로 아니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넌 이미 발해놨지. 다르지. 아 다르지. 성공해야지. 그럼. 아. 되는 게 없네. 그럼 지금 제가. 서운해하면 안 되겠다. 서운해하면 안 되는 거구나. 진짜 예뻐졌네. 오빠가 나 막 이상형이라고 했던 건 기억해요? 이상형? 나 진짜 청이 같은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 이렇게 했던 아니지. 거 기억해요? 아니지. 이상형이 아니고 그냥 형. 어이구 이상형은 무슨. 잘못 들었나? 분명히 그런 식으로 얘기. 아니 이상형이 아니. 그냥 형. 아 잘못 들었구나 내가. 그럼 그렇지. 기분 탓이지. 알겠어. 그래. 오늘 가요 이제. 가세요 우람씨. 최근 오빠도 아니네 이제 우람씨. 그러면은 그동안 너무 좋았던. 네 좋았고요. 행복했고요. 네. 늘 아껴요. 예 우람씨 행복하세요. 손절인가? 아 여러분들 아 장난 자 더 손 콧물 나오네. 더 손 더 서우는 사람 없죠? 얜 또 왜 나한테 서운해? 나 이분은 모르는데 왜 나한테 서운하지? 김소야? 가차 없이
가차 없이 그냥 삭제해요. 삭제. 아 이분은 왜 서운하지? 바로 그냥 비공개야.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리방 해가지고 풍선 10개 땡그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목에다가 서운해를 달아달라고 하셔가지고 뭐냐면 아마 채군님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뭐지? 뭐냐면 저 그 소개팅? 아바타 소개팅? 어. 그걸로 아마 탐방을 오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주 좋아요. 저 한 번도 소개팅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요? 이러면서 막 제가 거기에서 막 끼도 부리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안 오셨어요. 제가 쪽지도 보냈었거든요. 아 모르셨구나. 읽고 싶었습니다. 소야님은 히든카드인데 조금 서운했어요. 이게 아바타 소개팅이 미리 세팅이 뭐죠?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히든 카드라고요? 로 하는 건데 정말 모르셨구나. 역시 방송입니다. 아 12월에 계획 중이었는데 역시 방송입니다. 소야님 제가 히든 카드였군요. 바보 미리 스포하시고 내후년쯤에 하겠죠? 서운해요. 전 아마 내후년쯤에 도울 것 같아요. 미리 스포를 한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저한테 차라리 입막음을 시켜주셨어야죠. 휴. 정말. 어떡하지? 근데. 아, 탈락이라고요? 소야님. 정말? 살 빠지셨어요? 나 울어도 되나? 얼굴 몰라보게. 네. 예뻐지셨다. 근데 아마, 그래요. 소개팅 같은 거는 저랑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살이요? 네. 얼굴 살이 빠졌어요. 와.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버려가지고. 소야님 늘 아껴요. 인사 아니에요. 아니 저는 가장 기대했던 게 뭐냐면 이제 최근님 거 유튜브에 그게 올라왔었어요. 근데 썸네일을 아주 제 마음에 쏙 들게 막 내가 막 이러고 있는 거 앞머리 구르프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 웬일이야. 설마 이거 나한테 그 무언의 그건가? 이래가지고 무언의 스폰가? 이랬지. 큰 잘못한 건 없네. 이분 뭐야? 서운해. 어찌 이리 탐방을 한 번도 안 오누. 한번 가보자 그래도 한번. 아 또 서운하게 해서 죄송하네. 아 혜윤님 혜윤님 정말 죄송합니다. 낙지 덮밥 꼬막 덮밥. 오 뭐야 진짜 최근님이야?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진짜 올렸네. 오 뭐야. 아이고 아닙니다 형님. 아 형님 아닙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아이고. 오 뭐야 진짜야 근데? 아, 두 번 말고 한 번만 하시면 안 됩니까? 아, 예, 좋습니다. 자, 탐방했죠? 오래 한다고 는 안 했기 때문에. 아, 이분은 또 왜 서운하니? 인상 좋으시네. 성희 하트 양충. 자, 탐방했죠? 오래 한다고 는 안 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군 오라버니 방송 보시고 오셨나? 온몸이 풀리고 가슴이 답답해 3일째 되던 날 내 심장소리가 너무 커서 잠도 못 자 나흘 되던 날 눈앞이 캄캄해지고 미안해 날 눈물만 주르르
새 되던 날 가슴이 너무 아전해 하루 온종일 먹기만 하네요. 아 일주일이 되던 날 아 미안하네 진짜로. 노래 속 가사가 모두 내 얘기 같고 뭐 얘 진짜 찐텐으로 부르는 거야. 영화 속에 나오는 삼류 사랑 얘기가 모두 다 내 얘기만 같아 한 달 그 와중에 노래 졸라 잘하네. 한 달이 되던 날 네가 좋아했던 긴 머리를 자르고 노래가 더 많이 는 것 같아. 네가 싫어했었던 야한 옷을 청이 방송으로 좀 와주라 여러분들. 이별이 이제서야 실감나네. 어르신들 1년 되던 날 청이 널 많이 닮은 사람과 사랑에 빠져 행복을 찾았고 가끔 노래 끝나면 팬가입 좀 해주라. 조금은 신경 쓰여도 그냥 뒤돌아 웃음 짓게 되네. 사랑이 그런 건가 봐. 세월이 약이었나 봐. 와.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 하지만 지금 사랑이 또다시 아픔을 줘도 나는 웃으며 이별을 맞을래. 사랑은 또다시 와 왜 노래 많이 들었네 얘. 팬가입 좀 해주세요. 팬가입 가사 청이야 미안해 도배해주세요. 청이야 진짜 미안하다. 아이고야 청이야 미안해. 청이야 청이야 진짜 미안해. 청이야 미안해. 감사합니다. 흑아유구공채님 감사합니다. 근데 노래 잘한다. 많이 늘었네. 감사합니다. 한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배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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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마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월드인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꿈 같은 사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태각! 혹시 울기 전에 울기 전에 태각 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태각 청이 하트 양충 아이고 탈일 했으니 전 가봉 키키야. 아 양충님 저한테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청이한테 더 많이 주세요. 이건 안 받은 걸로 할게요. 너무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서운하게 앞으로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봐 염색해서. 아니 얘는 나한테 서운할 게 없는데. 아 게리님 오셨어요. 아 군이 여러분님 서운해 서운해 많이 많이 서운해. 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서운해 많이 많이 서운해. 아니 얼굴 두 번밖에 안 봤는데. 서운한 거 있어? 아니 오빠 스튜디오에서 방송했을 때. 뭐. 그래 나중에 오빠가 뭐 술도 같이 한잔 한번 하고 그래 오빠가 뭐 합방도 이렇게 막 잡아주고 오빠를 첫 번째 첫 봤다로 해가지고 두 번째 뭐 누구랑 하고 싶어 합방 이러면서 말은 막 이렇게 하고 불러주지도 않고 내가 오빠한테 이렇게 안부 연락하고 이러면 뭐 바빠가지고 몇 시간 뒤에 그래 응 그래 이렇게 하고 제재야 물어! 아 미안하다.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가. 아 근데
안 되잖아요, 그죠? 어, 미안하죠. 미안하니까 노래 한 곡 들으실래요? 아, 오빠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 시국이 못 챙겼다. 미안. 아, 그래요. 미안하면 우리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어, 오케이. 그래. 어떤 우리 오빠가 좋아하는 노래. 어, 설마 화정이? 오빠 좋아하시 우리 감정을 담아서 노래 한 곡 그러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거 한번 오랜만에 불러볼까? 화정이? 헤어지는 중입니다. 아, 이은미 씨 노래? 어. 나도... 이러다 진짜 헤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이제 몇 캠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네. 조만간 뭐. 근데 참고로 지금 어. 방송을 켜가지고, 어, 좀 저거 할 수도 있지만. 광고 듣고 갈게요. 아, 우리 쿤 오라버니 식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유리양입니다. 네. 할 말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법사 컨텐츠에서 5위를 했던. 노래 끝나기 전에 나가는지 감시할게요. 잡혔다 씨. 야 노래 듣자. 와. 사랑해요. 착할. 아 근데 어디 가서 할 말이 없어 헤어질 때. 어 조만간 뭐 이렇게 하니까. 쿤 슈퍼파월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Let's go. 햇살이 눈부셔 눈을 감고 말았죠. 흐르던 눈물이 아 좋다 멈추질 않네요. 가까스로 이러다도 다시 휘청거려요. 이제는 정말 끝인가요. 아이고야 쿤슈퍼파월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나약해지면 안돼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져야 돼. 좋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 이런 못난 가슴은 왜 혼자서 나 멈출 줄 모르니. 좋다. 사랑해서 후회 없다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한다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별했죠 이별한 거 맞죠. 심장이 미쳐서 아직도 착각하고 있나 봐요. 미련한 내가 나조차 너무 싫은데 서러움에 내 맘이 무너져요. 정말 지운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죠. 당신 없는 난 이렇게 살아요. 박수 한 번. 유리양아 아 좋습니다. 유리양님까지 예, 만났습니다. 조만간이란 말을 좀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알겠습니다. 얜 또 왜 서운하지? 반갑고 할 게 없어. 제가 서운하게 했나요? 허. 최군님, 최군 오빠 좀 많이 서운하네요. 네, 오빠가 서운하게 했잖아요. 어, 네, 네, 말씀 들어볼게요. 내가 뭘 오빠가 그 뭐지? 저번에 한번 저한테 게스트 2번 달라 했을 2번 오라고 했을 때 제가 안 갔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내가 게스트 나간다 그랬는데 오빠가 맨날 뭐지? 게스트 있다 없다 막 이러면서 시간이 안 된다 어쩐다 이랬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저녁 안 먹었지.
제가 요즘 좀 정신이 맞지? 우리 방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아 진짜 서운해요 오빠.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최근 오빠? 콘텐츠를 좀 짜야 되는데 네 이게 형 어떻게 써? 그게 방송 소개 쓰면 돼. 콘텐츠가 쉽지가 않네요. 예. 아 그래도 오빠 진짜 서운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서운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때는 콘텐츠 상관없이 그냥 나오라면서요. 아 근데 이제 시국이 좀 시국인지라 죄송합니다. 됐어요. 진짜 미워요 오빠.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게스트? 아니 아무리 좀... 제가 두 번이나 깠다고 해도 그래도 한, 그래도 내가 몇 번 연락했는데 한 번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맨날 조만간이라고 하잖아요 오빠. 콘텐츠 맨날 조만간이라고 하잖아요. 콘텐츠를 좀 짜볼게요. 진짜 서운해요. 진짜 많이 서운해요. 근데 살 빠지셨어요? 아니 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예뻐지셨네. 오빠 근데 나한테 얘기했을 때는 오빠 나한테 얘기했을 때는 콘텐츠 상관없이 얘기했잖아요. 살이 빠지셨네요. 네 빠졌어요. 와 아직 화장 안 한다고요. 진짜 예뻐지신 것 같아요. 오빠가 들어오신 거예요. 좋은 콘텐츠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예요? 제가 저번에는 그 뭐지 콘텐츠 없이 그냥 나오라면서요. 혹시 아 진짜 실망입니다. 진짜 실망입니다. 자숙하겠습니다. 다른 팀들은 다 게스트 부르면서 저는 안 부르시고. 아 이거 다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네.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콘텐츠 없이도 사람을 부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서 그냥 이게 또 케미가 잘 맞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아 이게 예. 예? 얜 또 왜 서운해? 서운해. 설마 그 A 그 플러스 모양의 그 여기 살짝 튀어나온 그 모양을 생각한 거야? 어머 오셨다. 내가 서운하게 했니? 최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가 서운하게 했니? 유. 저 있잖아요. 왜? 최군 오빠, 저 최군 오빠한테 굉장히 서운해요. 서운한 거 있어요. 뭐지? 뭐지? 뭐가 서운하냐면요. 어저께 제니가 소개팅을 했잖아요. 세상에 저보다 제니를 먼저 소개팅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어? 그래도 저 때문에 최군 오빠 제니를 알게 됐는데 제니는 이제 일반인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니까 제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BJ랑 일반인이랑 이라서 아니 저는 그러면 아바타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 저는 어저께 그걸로 너무 서운했어요. 아 너무 서운했어요. 서운해. 그럼 혹시 비키니 특집 있는데 나올래? 아바타 소개팅인데 비키니 입고 하는 편인데 그럼 혹시 비키니 괜찮아? 아니 왜 저는 맨날 그런 거예요. 아니 맨날이라니. 아니 소개팅을 비키니 입고 하는 거라고요? 아니 온천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재밌지. 첫 만남인데 둘 다 수영복 입고. 괜찮지 않아? 비키니 입어요? 남자는 삼각 팬티. 상대방도 비키니 입어요? 아, 나 남자가 왜 비키니를. 첫 만남인데 둘 다 수영복 입고? 큰 슈퍼파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년 여름에 하신대요 비키니. 온천에서 하는 거지. 아, 내년 여름에 한다고요? 아바타 소개팅 온천 특집. 감사합니다. 우리 스파 특집. 서윤님 마음으로 들어와. 어때? 아 온천 특집? 어. 스파 특집 괜찮은데? 어 그렇지. 비키니 입고. 어, 첫 만남. 얼마나 신선해. 우선 유튜브는 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안 올리고 어 노딱이니까. 어 좀 신선한 것 같아. 근데 언제예요? 언제? 언제? 킹만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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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이거 물어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내년 여름에 온천으로 간다고 하면 어 아 여름에 왜 온천을 가? 죽이시겠다는 거죠. 그냥 익혀버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름에 비키니를 입고 온천을 아니지. 여름에 겨울이지. 거의 뭐 저와 그 소개팅 남을 익힌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 겨울이지. 어. 그치. 소원 하나 그럼 들어줄래? 아무튼 어 따뜻한 카르멘 제 블랙 해줘. 어, 따뜻한 겨울에 저 예약할게요. 소원이요? 소원이 뭔데요? 카르멘 제 블랙 넣어달라고요? 좋다. 아주 좋아. 네. 오케이. 그래 그래. 서로 쉬어. 연락하자. 어. 아주 좋아. 어 됐다. 아바타 소개팅 12월 온천 특집. 아 강남에 스파 예약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아 이거 일이 커지네. 근데 유튜브는 이제 다 올렸지. 유튜브는 못 올려. 어. 유튜브는 우선 못 올려. 비키니면 무조건 노딱이라서. 근데 그게 될라나? 옥상에다 물 받아 놓으라고요? 와, 근데 여러분들 나 방송 중인데도 세제로는 160명 봐버리네. 와 원래 10달이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합방의 힘이 있긴 있어요. 내가 생방 중인데도 저기에 160명이 봐버리네. 그 말은 즉슨 이제 외화 유출이라는 건데 저는 또 서운한 사람이 또 추가됐다고 해서 누가 또 서운하려나? 야 목록 왜 이렇게 많아 서운한 사람들? 아이씨. 맨정신이냐고 하니까 아니 복희야 어... 포키 예능인 최군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예능인 최군 님이 739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니 내가 서운하게 한 적이 있었나? 포키야 오빠가 서운하게 한 적이 있었나? 네. 어? 서운해 서운해 완전 서운해. 어, 왜 그러지? 완전 서운해요 최군님. 무슨 일이야? 우람님 안녕하세요. 우람님이래. 어 이 친구가 나 서운할 게 없는. 첫 번째. 어 첫 번째. 저는 최군님을 어. 두 번째 뵀어요 실제로. 어 네네. 첫 번째는 체육대회 때. 물론 체육대회 때 최군님께서 저를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어, 어. 최군님께서 저 제 이름을 세 번이나 부르셨어요. 어. 첫 번째는 줄다리기에서 와사바리 털렸을 때. 두 번째는 제가 그 견과류를 받았어요. 뽑기해가지고 상품 주는 거 있죠. 그거 제가 까루님이 저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견과류를 받아서 그때 두 번째 저를 부르셨죠. 세 번째 네. 인터뷰하실 때 제가 가가지고 셀카를 같이 찍어서 네. 세 번째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네네네. 포로 파티 때도 같이 술을 먹었어요. 네네. 그리고 최군님께서 가자 뭐 여기 이 자리에서 그래도 그나마 잘 될 것 같은 BJ 세 명을 뽑으셨는데 응.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오. 근데 명문기적 법사님 어. 이벤트 때 어. 저를 전혀 어. 이 세상에서 전혀 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것처럼 어. 아, 부키님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 아 그거는 룰이 룰이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20분의 모든 참가자 분들에게 공정하게 진행해서 그런 거예요. 오해. 공정성을 위해서 20분의 모든 참가자 분들에게 공정하게 진행해서 그렇다고요? 그렇지. 이미
이미 순위가 발표되고 제가 1등을 딱 했는데 1등 앵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나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아이. 이미 두 번이나. 그런데 사실 저는 아 서운해. 제가 서운합니다. 김인호 하크루 파티 때 왜 먼저 가셨어요? 저는 김인호한테 제가 서운. 같이 술 먹고 싶어서 제가 대접하고 자리 추가로 마련했는데 제일 먼저 가셨잖아요. 답이 안 나왔어요. 답이 그 자리는 답이 안 나오는 자리였어요. 답? 솔직히 최군님 술자리를 가고 싶으셨잖아요. 최군님도 집에 가고 싶으셨으면서 와, 괜히 거기 제가 있는 자리인데 노답이라고요? 많으시니까 서운한데요? 방송이 안 켜져 있었으면 제가 남아 있었겠죠. 하지만 어, 어. 방송이 켜져 있는 자리에서 아니 노답이라는 게 아니라 개딴에는 방송이 켜져 있는 자리에서 제가 더 이상 활약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이고. 제가 제 역량으로는 더 이상 이 방송을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집에 갔습니다. 아 그러면 최군님도 집에 가고 싶으셨잖아요. 복희님은 방송에 저를 이용하고만 싶으신 거네요. 제 딸은 복희님하고 더 친해. 방송 없이는 뻥치지 마세요. 저를 제가 존재하는지도 까먹으셨잖아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체인 것도 까먹으셨잖아요. 아! 그리고 저 두 번째 저도 또 서운한 거 있어요. 두 번째. 뭐지? 첫 번째는 제껴버려요. 두 번째 또 서운한 게 있어요. 네네. 명문 귀족 법사 1등 하고 나서 사람들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복희야 이제 청당굴이다. 1등을 넘어서 청당굴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저는 청당굴에 가서 게스트 방송을 최군님과 방송을 하는 것만을 꿈꾸면서 열심히 그건 제가 더 서운하네요. 꿈도 꿨어요. 자기 전에 막 생각했어요. 귀족 법사님 콘텐츠 크라이더 킴님이 바로 코트 방송 나갔죠? 크라이더 킴님이 700만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자기 전에 최군님이 언제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실까? 안녕하세요. 예능인 최군입니다. 복희님 이번에 법사님 1등한 거 너무 축하드리며 언제 한번 저희 쿤 스튜디오에 오셔서 같이 방송하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쪽지가 언제 올까? 매일매일 기다렸는데 시청자분들도 복희야 이제 최군라인 따서 메이저 가자 했는데 미안해요 복희님. 우리 진짜 12월 중으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늘 복희님 응원할게요. 우리 비에레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 세 번째 있어요. 마무리 지은 또? 최군님 저 마지막으로 또 서운한 거 있어요. 네네네. 아니요. 뭐지? 아니요. 진짜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또? 유튜브 썸네일 왜 그래요? 유튜브 영상 올리신 거 제 얼굴 왜 그래요? 저 너무 얼굴이 뭐지? 얼굴이 서운해요. 잠깐만 어떻게 올렸지? 잠깐만 유튜브 도... 아이고 아 아 이건 내가 사과해야겠네. 아 이거 아유 제일 웃겼다. 아 이거 사과해. 아 이건 내가 너 아 여러분들 복희한테 꼭 미안하다고 아 전달 좀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건 내가 잘못했네. 아이 버터당 씨. 아 이거. 잠깐만 이분은 뭐야? 나 귀여운데 왜 안 와줘? 아이씨 아프리카 무슨 서투냐 서투? 왔다!
제가 서운하겠네. 아, 안녕하세요. 어, 텐션 뭐야? 와, 안녕하세요. 아, 왜 그동안 안 오셨어요? 저 진짜 서운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 귀여운데 왜 바빠가지고. 진짜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제가 시국이 시국인지라 닉네임 제가 다리부터 따라놓고. 아, 바쁘셨어요? 아, 그러실 수 있죠. 제가 바쁘신 거 모른 제가 쓰레기예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 죄송합니다. 아, 이시국씨. 아, 귀여워. 아, 아니야, 이시국씨 안녕하세요. 저 최근님 오실까봐 이것도 준비했어요. 뭐요? 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거든요. 뭐 줬어요? 이거 귀엽죠? 몇 살이에요?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여동생 삼고 싶다. 준비했어요. 최근님 오실까봐 이것도 들고 있었어요. 앞으로 1년에 종종 한 번씩 온다고요? 1년에 한 번씩 온다고요? 저 24살이에요. 오. 여동생 삼고 싶다고요? 삼아주세요! 저 여동생 삼아주세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왜 이거 귀엽지 않아요? 저의 바람과 친구의 바람이 담긴 제 1호 굿즈입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사귀세요. 아니 있어야 사귀죠. 사귀어야 있죠. 아니 있어야 사귀죠. 이상형이 가자. 누구예요? 뭘 가자요? 아니 남자가 있어야 남자친구를 사귀죠. 사귀어 있죠. 최근 오빠 가지라고요? 이상형이 누구냐고요? 저 이상형 이거 말하면 항상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 조진웅 이상형이에요. 저는 어때요? 저 조진웅님 좋아해요. 33살 최군. 조진웅님. 본님 이거 다음에 갈게요. 저 약간 좀 덩치 있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살짝 남 저는 어때요? 아 완전 좋아요. 귀여워. 나이가 뭐 10살 미치면 뭐 오빠지 뭐. 10살 미치면 오빠지. 다 밝아. 아이고야.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귀여운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밝다 밝아. 그쵸? 제가 밝은 거 빼면 또 시체예요. 말도 많고 사운드도 안 비고 오디오도 안 비고. 그러네. 잘하네. 처음 봤는데 에너지 좋으시네. 저 며칠 전에 본 거 같고 막 그런 친근함이 제 매력입니다. 질척 해놓고 또 올게요. 가실 거예요? 가야죠. 오디오 절대 안 비고. 그럼요. 살아요. 노래를 틀 필요가 없지. 오디오가 안 비는데 노래를 뭐하러. 오디오가 안 비는데 노래를 뭐라 들어나. 가야죠. 리액션 있어요? 살아요? 아 여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침대가 있는데요. 여기 리액션 있어요? 아 리액션 있는데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거든요. 제가 잘하지는 못해도 원하시는 리액션 다 노력하는 노력형 BJ. 방종 리액션 가능한가요? 대표 리액션? 대표 리액션. 제가 아직 방송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럼 잘할 때 온다고요. 아니 나 노력하는 것도 보고 가야죠. 방종 리액션 가능하냐고요. 귀여워. 아니 왜 그런 거 시키세요. 섹시 아 저 섹시 댄스 맞아. 내 대표 리액션 섹시 댄스야. 저 가요. 어 이런 친구들은 살짝 이렇게 맛만 보여줘야지 뭔가 시청자들이 어 되게 귀엽다 해서 좀 가게 되지. 어 희매꾼님이셨습니다. 희매꾼님. 아 이거 서투 운동 이거. 야씨.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아, 저... 아 이거 뭐야 이거. 나 안 서운해. 최우람 나 서운해. 아니 꽃님이나 나한테 서운할 게 없는데? 이상하네? 장난이겠지? 진짜 서운하고 있나? 수정아, 오빠가 서운하게 한 거 있니?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건가? 뭘까?
우람이 왔어? 우람이. 어, 왜 그러지? 수정아, 오빠가 서운하게 한 거 있니? 아니, 뭐 오빠가 서운하게 한 건 아니고 맨날 말로만 우리 동생, 우리 동생 하면서 맞지? 오빠 저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아이, 하면 안 되지! 그건 맞아, 아니야. 재수 씨잖아. 오빠 나한테 잘 지내냐고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아, 그러면 한 번? 필매가 싫어하지. 한 번? 그건 재수 씨잖아. 아, 오빠 그렇다고 좋아요. 그러면은 뭐 필매 오빠한테 연락해서 그렇지. 뭐 선우야, 수정이는 잘 지내?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 잘 지내는 거 아니까 안 물어봤지. 있잖아. 늘 방송으로 보고 남도에서 보니까 오빠는 잘 사는 줄 알았지. 미안해. 나는 우람 오빠 이렇게 연락차, 나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오빠 무슨 일 있고 하면 걱정돼서 막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건 맞죠. 오빠는 너무 말만 내 동생이야, 말만. 이건 인정. 아, 이건 인정. 종종 안부 물을게. 이건 인정. 수정이 그래요. 뭐 맨날 술자리에서만 보고 그러지 말고. 수정이가 정이라는 게 연락도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쯤은 해야지. 뽀뽀야. 이건 인정. 수정이가 맨날 나 챙겨. 아, 우람 오빠 100개 고마워요. 그거면 됐어. 제가 좀 단순해서 금방 풀리니까. 아니, 근데 그거 맞아. 수정이가 예를 들어서 그건 있어요. 안녕. 뭐냐면은 제가 역캠들이나 뭐 사건 사고에 휘말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거 하면 찐텐으로 찐친 여동생처럼 바로 카톡 와요. 저 씨발년 내가 죽이고 싶다고. 진짜 내가 욕을 이 정도로 할 정도로. 내가 야 오빠 괜찮아. 오빠 저런 년은 내가 진짜 죽여버리고 오빠 진짜 쫄지 말라고. 개 같은 년, 쌍년 뭐 이러면서. 오히려 내가 이제 수정아 오빠 괜찮아. 오빠 괜찮아? 안 괜찮으면 오빠 지금 내가 선우 오빠랑 갈게. 오빠 집으로. 그거는 내가 맨날 그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안하긴 하네. 내가 개인적으로 수정이한테 잠깐만 카톡 목록 한번 볼까? 잠깐만 수정이랑 주고받은 카톡을 좀 볼까? 이거 못 보여주겠다. 너무 사적인 게 너무 많아서. 어쨌든 그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 이거는 공개 못 하겠네. 타피제이가 나와서. 오케이. 수정이 여러분들 상녀자예요. 진짜로. 잠깐만. 야, 방제 왜 이렇게 늘었냐? 우리 그때 하쿵이는 안 서우나 뭐야? 콩 엠콩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콩 민호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야 귀여워라. 우리 하콩이는 안 서운하지? 물어보자. 흔들린 꽃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가? 흔들리는 꽃잎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안 서운하지 않은데 더 서운한 거 졸라 많은데 사람들이 자꾸 억울을 끌어서 내가 안 서운하다는데 사실 말할 거 몇 개 있어요. 들어볼게. 그래 들어보자. 자, 말할게요. 근데 얘 진짜 서운한 것 같아. 자, 하연아에게 막 제 본명이 하연이거든요. 일단 추천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 생일 파티 때 오셨잖아요. 맞아. 제가 알기로는 생일 파티에 거의 한 100분 오셨는데 그 100분 중에 술을 제일 많이 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빠 그만 드세요. 나다 내일 휴방이야 이러면서 술 제일 많이 먹었죠. 그래가지고 뭐라 하셨어요? 왜? 선물 택배로 보내놨다 하셨죠? 어. 최근 오빠 생일
선물 없었어요. 어? 그리고 자 두 번째. 왜 나는 아바타 소개팅 안 시켜주는데요? 어? 중간중간 가끔 저한테 전화해서 내일 뭐해? 내일 뭐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러면은 뭘 좀 해! 이러고 끊으시고 어? 무한하게 그리고 뭐해? 이러면 사람들이 상대방 상... 어? 어? 보통은 뭔가 하자고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뭐하냐? 그 내가 어제 10만원짜리 곰돌이도 보내드렸죠.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러면 야 뭐 좀 해라. 왜 고맙다고 안 해요? 어 집에 곰인형 하나 있는데 애착 인형인가 싶어가지고 어 때가 엄청 탔길래 새 걸로 똑같은 걸로 보내드린 건데 예능인 최근 이미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100개. 아 우리 아 오늘 나 한 번도 야 이 콘텐츠 누가 하자 그랬냐. 야 이거 돈만 빨리고 강퇴당하고 이거 아 이거 지금 청문회 하는 것 같아. 아이고야 저 더 많아졌어 서운해가. 아이고 죽겠다. 야 얘는 또 왜 서운한 거야. 이어보도록 할게요. 아 얘는 나한테 왜 서운한 거야. 피니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세군님 안녕하세요. 아 이분은 왜 그러지? 안녕하세요. 나 이분은 따로 합방한 적도 없는데? 공방에서만 봤잖아. 안녕하세요. 우리 공방에서밖에 안 봤는데? 님 별풍선 10개입니다. 세군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그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희 방에 와가지고 최군님이 저한테 저희 방에서 MVP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MVP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MVP를 하시면 셀카를 드려요. 근데 그거를 단칼에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서운했습니다. 셀카 알러지. 제가 직접 세분님 방까지 가가지고 사진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거절하시고 막 필요 없다고 그러시고 아 셀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셀동은 어떤 잘못했죠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진짜 내 셀카 완전 단반에 거절하시더라. 컨디션이 있어서요. 아 그러면 컨디션 좋을 때 한번 MVP 해주시는 게 아이고 1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만나면 직접 찍어주기 약속. 아 만나면 직접 찍어주기. 어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대해 주시는 건가요? 아이고. 어 강퇴하기 전에 튀었어. 이분은 왜 서운하지? 영딸인데 서운하다. 어? 왜 서운하지? 안녕. 혹시 저. 아, 최군님 안녕하세요. 나 이분 누구지 모르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감자링 감자링. 10개 뺀다니 감사합니다. 혹시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신가요? 서운한 거는 많죠. 많다고? 네. 여러분도 어서오세요. 네? 저. 일단은. 어? 맨날 이렇게. 예쁜 언니들이랑만 노시고 그냥 합방하시고. 아 그건 죄송합니다. 150 아니요 출발이긴 한데요 좀 많이 서운해요. 아 죄송합니다. 전 158일이나 방송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오시고. 아 물소지 맨날 예쁜 언니들이랑만 이렇게 노시고 저처럼 이렇게 평경만. 오 체리님도 이쁘세요. 다양한 좀 진작에 좀 해주시지. 저 오늘 시청자 2달이었거든요. 무슨 30초 했는데. 제가 이거를 근데 저 시청자분들 탓을 하시네요 최군님. 아 그거 말고 아니 대신 사과를 하실 게 아니라 요거를 시청자분들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 서운한 거 없나요? 그거 말고요? 그냥 일단은 다 서운해요. 일단 제가 서운한 것도 모르셨죠, 최고님. 아 몰랐어요. 제 존재를 모르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서운하고 진짜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존재를 몰라. 아 이거 실수했네. 아 이거 실수했네. 그건 인정. 곧 있으면 생일이고 야 존재. 최군님 별풍선 10개 아, 저 10개 감사합니다. 그건 인정. 네. 저는 최군님 태어난 거 알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존재도 모르시고. 앞으로는 알아가겠습니다. 네, 가족 관계도 모르시죠? 아, 가족 관계. 제가 언니 있고 동생 있고 하는 거 다 모르시죠? 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럼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 요즘 정신이 없어. 진짜 다 보나거든요. 발사지도 모르시죠? 네. 네. 네, 다음부터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아, 발 저... 사이즈라든가 이제 이런 네. 옷 사이즈라든가. 아, 발 사이즈. 오케이. 네. 아, 자숙하겠습니다. 네. 아, 식 정신이 없으셨다고요? 어, 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아, 자숙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제가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았네요. 와, 지금 목록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컨텐츠 치고 레전드네 키키키키키언. 아 지금 더 늘어나고 있거든. 아니 지금 아 진짜 죄송합니다. 예. 어 이분은 진짜 다들 땡땡고 날아간다고. 나 이분 잘 모르는데. 최군님 어서 오세요. 진짜야? 이름이 최군님 별풍선 10개. 병풍이 있니? 진짜야? 혹시 제가 서운하게 한 거 있나요? 왜요? 제가 뭘 했나요? 예? 아 뭐야? 진짜야? 아 이분도 낚이셨네. 진짠가 봐. 강제 서운에 뺑갑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아이 뭐야.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아니요 최군님한테 서운한 건 한 개도 없어요. 어머, 아이 뭐야. 아, 아이 병든 비둘기들아. 어. 아이 큰일 날 뻔했네. 저거 비둘기가 아니고 그냥 쓴 건가? 자기가 그냥 방제로. 이분은 야방하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예능인 최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예능인 최군님이 700만 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어, 여러분도 뭔 말인지 알지? 나 이거 이거 소리 너무 듣기 싫어. 이거 칠, 이거 쓴 소리 슥슥슥 이거 유성 사인펜 소리. 우람아 기다려봐. 우람아. 너 딱 걸렸어. 내가 왜? 너 기다려 우람아. 어? 나 잘못한 거 없니? 어? 너. 네? 너 내가 기다렸어. 씨. 어? 씨. 뭐가? 야 최우람. 네? 야 새끼야. 어? 너. 너 내가 저번에 CDPG 어 컨텐츠 나가서 나 솔직히 네가 나 솔직히 1등 줄 줄 알았다. 예? 내가 거기서 제일 먼저 1등으로 어 내가 족구리고 방송도 하고 근데 너 나 떨어뜨리고 너 후배 뽑았더라. 그 앵무새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앵무새. 야 최우람. 뭐라고 쓴 거야? 그러는 거 아니다. 최우람. 최우람 어디 있어? 미안합니다. 최우람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혹시 그 BJ 최군이라고 아세요? 어? 예능인 최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유요. 아 저도 몰라요. 아 진짜 열심히. 안녕하세요. 혹시 BJ 최군이라고 아세요? 아 아세요? 그 있잖아요. 백돼지 모르세요? 아시죠? 아니 제가 당한 게 있거든요. 백돼지한테. 뭔데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한번 해주세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얘들아 가자 보여주자.
야 가자 얘들아. 어? 내가 왜 시민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 야 씨 어딨어. 어.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와 방송 잘하네. 야 이분 이렇게 방송 잘했어? 야 마무리까지 완벽한데 이거 짠 거 아니야? 와 꽃무늬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 와 방송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렇게 웃기게 한다고? 아니 잠깐만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 이분 뭐죠? 일딸이신데 잠시만요. 진짜 죄송한데 일딸이신데 저한테 뭐가서 리얼베리야 짧은 순간에 이렇게 웃기게 한다고? 아니 저한테 아니 잠깐만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 이분 뭐죠? 일 딸이신데 잠시만요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시나 이분이? 일 딸이신데 저한테 뭐가 리얼베리야 짧은 순간에 이렇게 웃기게 한다고? 아니 저한테 아니 잠깐만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 뭐야 이게 시청자 방송 연거 같아. 와 여러분들 잠시만요 지금 너무 정신없거든요. 저 1분만 텐션 채우고 갈게요.